일상과 가장 붙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을 주는 글이었어서 바로 문자를 했어요. 제가 이 역할은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병헌하고 박정민이 한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잘하는 배우들하고 한번 해볼까? 시나리오에 대한 완성도가 뛰어나서 제작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거의 최초의 작품이 아닌가. 조아 캐릭터의 변화와 진태라는 인물의 어떤 서번트적인 재능, 선물 같은 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처음 드렸던 배우분들하고 작업하게 된 최초의 케이스. 감탄한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연기구나. 이거 복싱을 알아? 아파! 이거 이런 거 알아? 배우 이병헌은 반전이다. 타고난 배우? 연기 신이다. 아, 나 언제 이병헌 선배님이랑 연기 한번 해볼 수 있지? 정말 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여러 가지 엄청난 연기들을 해주시니까 나도 되게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하나 더 먹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배우 박정민은 보석이다. 괴물 같은 배우다. 연기 석사. 재능도 정말 특별한데 노력과 그 성실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하나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들이 보였어요. 내가 아까 손을 이 손을 했어? 네, 그래서 네, 이거 뒤에서 어떻게 알아? 느낌이.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다 잘하더라고. 다시 한 번만 그냥 바로 할게요. 예, 네.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잘했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타려고 그러냐? 꼭 타야 된다. 안 타면 알아서 해라.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그게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최고의 스태프들, 또 최고의 배우들, 최고의 감독님 단합된 모습이 아마 관객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동네 형 복싱을 좀 배웠었죠. 3, 4kg 정도 식이요법으로 조금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자유롭게 그 씬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 애드립이라든가 변형된 대사들이 좀 많긴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상 같은 경우 집에서 저희 아버지 옷을 가져와서 입은 게 몇 벌 있고요. 다큐멘터리나 책을 되게 많이 찾아서 봤고요.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공부하면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는 거 보면 화면을 다 채워버려요, 전부 다. 와이드 렌즈 하나만 딱 껴놓고 그냥 있어도 화면이 너무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리얼리티 그렇게 좀 다루다 보니까 소품을 하나 셀렉을 하더라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했었고 최대한 좀 심플하고 디테일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한음 쳤을 때 감동이 있는 그런 곡들을 원했죠. 진심을 담은 선물처럼 포장을 잘 해서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연기를 아주 잘하는 이병헌과 주목받고 있는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영화였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드릴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로 즐겁고 행복하게 한 해를 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고 또 많이 감동받으시는 영화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